안녕하세요. 진블로그 채널입니다. 카메라 액세서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어떤 카메라로 촬영하는지 뭐 예전 영상을 쭉 봐오셨던 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실 텐데요. 소니의 RX100 마크6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카메라가 외장 마이크가 지원을 안 하고, 그다음에 카메라 자체가 컴팩트하다 보니까 뭐 배터리도 되게 빨리 닳고, 뭐 여기에 부착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,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.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좀 많이 찾아보다 보니까 괜찮은 제품들이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가지를 구입을 하게 되었는데, 그에 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가지고 있는 소니 카메라입니다. 이걸로 했을 때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죠. 그래서 제가 처음에 먼저 구입한 게 이거입니다.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카메라를 달고,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외장 마이크를 달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말이죠. 그러면 이 밑에 같은 경우는 따로 뭐 녹음기나 그런 것들을 달아가지고 이 카메라로도 충분히 뭐 좋은 음질의 좋은 목소리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서 좀 부족한 점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다음 제품도 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. 다음은 이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뭐 카메라 케이지라고 말을 하는데, 카메라에다가 좀 이것저것 부착하기 위해서 보조 용품으로 사용되는 제품입니다.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본품 하나 있고, 고정할 수 있는 핀, 그다음 돌릴 수 있는 드라이버, 이렇게 세트가 있고요. 금액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제가 보니까 11만 원 이 정도 받더라고요. 그런데 좀 외국 사이트 뭐 아마존이나 알리 뭐 이런 데서 찾아보니까 한 70달러 밑으로 좀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제품을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품은 조립은 되게 간단합니다. 여기에 맞춰가지고 링에 맞춰서 제품을 이렇게 맞춰줍니다.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지지가 되는데, 여기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링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. 그러면 여기 동봉된 제품으로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.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육각 렌치가 있는데, 육각 렌치로 이렇게 고정을 해줍니다. 이렇게 해서 좀 파지도 좀 좋아졌더라고요. 그립이 하나 이렇게 추가되면서 파지도 좀 많이 좋아졌고, 그 다음에 이 카메라가 좀 어디 부딪히더라도 좀 보호해줄 수 있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것저것 붙여볼게요. 이거를 여기에서 붙이려면 뭐 4분의 1 나사라고 있는데, 좀 이런 것들을 같이 구입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좀 장착할 때 조금 편리할 것 같습니다. 저는 여기 위쪽에는 일단은 마이크를 한번 달아볼게요.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달 수가 있겠죠?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녹음기를 핀 마이크에 붙여놔가지고 여기에다가 직접 연결을 할수 없는데, 이런 식으로 해서 달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일단은 좀 거추장스러우니까 좀 빼놨고요. 그리고 소니 카메라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USB로 장치를 해서 충전하면서 촬영이 가능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 보조 배터리 같은 거를 뭐 여기에다가 옆에다 달아가지고 여기 USB 커넥터에다가 연결을 시키게 되면 좀더 많은 용량으로 촬영이 가능하다는 좀 장점이 추가적으로 생기게 됩니다. 그리고 케이지를 장착하게 되면 좀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, 여기에서 유일한 단점이었죠. 배터리 커버가 안 열린다는데, 이 케이지를 끼게 되면서 배터리 커버를 열수 있으면서 삼각대도 무리 없이 낄수 있다는 장점이 좀 있습니다. 이러다 보니까 뭐 만약에 보조 배터리를 다는 게좀 부담스럽다, 그러면 이렇게 그냥 촬영을 하다가 그냥 바로 뚜껑 열어서 배터리 갈고 다시 끼우고 뭐 삼각대 유지한 채로 좀 이렇게 사용하면 좀더 편리하게 영상을 촬영할 수 있지 않을까? 좀 그런 부분들에서 구입을 했는데 좀 되게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이 케이지를 구입한 지는 좀 되었는데, 이거를 뭐 개봉 영상을 찍어야 되다 보니까 계속 박스로 포장한 상태로 한 며칠 정도 계속 묵혀두었습니다. 근데 이제나마 좀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고, 아마 오늘 이후로는 이 케이지를 함께 촬영할 때 사용을 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 카메라를 지금 들고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화면을 무엇으로 찍고 있냐? 바로 이전 편에 있었던
아이폰 XS 전면 카메라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아마 아이폰 XS의 전면 카메라나 좀 아니 이거를 유튜브로 좀 활용이 가능할까 하시는 분들 이 영상을 보고 좀 참고와 그다음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